네, 이번 시간에는 저기 미국 지금 현재 미국 교사들이 Next Generation Science 스탠다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해야 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Common Core State 스탠다드의 그 강조가 너무 많이 돼서 거기만 포커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애들이랑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Common Core State 스탠다드를 NGSS랑 연결시켜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랭귀지 아트도 공부하고 매스도 공부하고 과학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지 오늘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커먼 코어 스테이 스탠다드는 미국 교육이 그러니까 전 세계 인터내셔널 컴패리즌 스터디에서 항상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해 본 결과 미국에는 내셔널 레벨의 스탠다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주에서 다 같이 협동해서 우리 애들이 베이스라인으로 배워야 할 내용들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 매스하고, 리딩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만든 스탠다드인데요. 이 내용 안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구글 해보면, Appendix B 해보면, 미국 Kindergarten through 12th grade 애들이 읽어야 할 책들, 그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과학책은 informational text라고 해서 그 category가 다르게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informational text만 분석해서 과학 교육에 쓸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kindergarten부터 12th grade까지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봤더니 그중에 가장 그러니까 interesting하게 여러분이 과학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common core state standard indicator가 이런 게 있었어요. Kindergarten through first grade 애들이 읽어야 하는 read aloud. read aloud은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이에요. 아직 애들이 다 읽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애들 앞에 앉혀놓고 읽어주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책 제목이 Water, Water, Everywhere. 이거는 딱 보니까 아,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지만 second through third grade 학생들한테 another read aloud 책인데요. 읽어주는 책. A Drop of Wate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의 워터 상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떻게 워터가 우리 집에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책인데, 두 개를 보면, 메인 팀이 워터로 잡혀 있기 때문에, NGSS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기도 했었죠. 그랬는데 4th and 5th grade 보니까 되게 interesting하게 Marvelously Meaningful Map이라는 그러니까 웨더에 대한 책이 하나 정해져 있고요. 다른 책은 스미소니안에서 나온 Hurricanes라고 하는 책을 읽도록 Common Core State Standard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Kindergarten부터 5th grade까지 봤을 때 아, 이 내용은 Water Cycle이라고 해서 물의 순환 그 내용을 가르치는 데 활용하는 책으로 이용하면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과학 수업은 어떻게 했냐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다이어그램을 주고 이런 워드를 주고 아니면 노래를 주고 애들한테 예쁘게 칼라를 칠해서 A, B, C, D 여기에 빈칸을 제대로 맞추면 애들이 잘 알았다고 수업을 과학 수업을 이렇게 컬러링 하는 데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거는 미닝풀한 NGSS에서 지향하는 과학 수업이 아니라, 그거는 옛날 수업이에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과학 수업을 하는 건 피노미나 베이스, 오어 모델 베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애들이 질문을 하게 해요. 왜 이랬을까? 예를 들면 이게 킨더가든 그 웨더 유닛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물 웅덩이들을 퍼들이라고 하는데 비가 한참 내리고 나니까 퍼들이 이만큼 크게 생겼어요 운동장에.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퍼들이 되게 작아졌어요. 그거를 그냥 아 이랬구나가 아니라 이 그거를 질문으로 만들고 유치원 선생님이 이거를 과학 수업으로 활용하는데 Where does a puddle come from? 어디서 이물 웅덩이가 왔을까? 그래서 아니면 Where does the puddle go? 이 퍼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사라지는 거지? 이거를 인베스티게이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애들한테 If you recall the practice, 두 번째 practice가 이니셜 말을 디벨롭하는 거였는데 애들한테 퍼즐이 왜 생길까? 라고 하면 애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쉐어하게 되는데 어떤 애들은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여기에 물이 고였다라는 애도 있지만 땅에서 물이 올라왔다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면
뭐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눈이 녹아서 물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며칠 뒤에 이렇게 퍼들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왜 작아졌을까 하면 애들이 이게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렇다, 아니면 이게 증발해가지고 날아가서 그렇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플라스틱 컵을 갖고 와서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인베스티게이션을 셋업해서 이거를 인베스티게이트 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학생들이 제일 잘 배우는 거는 그 본인들이 핸즈온 액티비티로 그 경험을 해봤을 때 과학 내용을 좀더 몸에 그 와닿게 배우는데, 이게 제가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만들어봤던 마들인데요. 작은 지물락백 안에 칼라를 넣어서 더 비주얼라이즈하기 위해서 칼라를 넣은 물을 집어넣고 대각선으로 유리창에 붙여놔두면 매일 아침마다 이 물이 이그 클로즈된 실된 이 봉투 안에서 이바포레이션이 시작돼요. 그래서 올라간 물들이 이제 벽에 붙으면서 이제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고, 컨덴세이션이 인하프된 원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게 퍼시피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클로즈된 사이클 안에서 워터 사이클을 볼수 있어서 이게 되게 인터레스팅한, 그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너프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사이클을 메모라이즈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워터 사이클을 배우는 게왜 중요한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요. 어찌어찌해서 뭐 캐리비안 해 가는 크루즈 배를 탔는데 사고가 나서 그 보트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나 혼자 살아남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 살아남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깨끗한 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리예요. 자,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첫 번째, 빗물을 받는다. 두 번째, 땅을 판다. 세 번째, 뭐 나무나 뭐 풀에 이게 맺혀 있는 이슬을 먹는다. 아니면 네 번째,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자신의 몸에서 나온 물을 마신다. 뭐 이렇게 막 가설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그 가설에 따라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설명 중에 많은 애들이 이상하게 소금물을 끓이면 깨끗한 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금물을 끓이면 더 솔티한, 더짠 물이 돼요. 소금만 남게 돼서 물이 날아가고. 근데 그 소금물을 끓인다는 그 자체를 물의 순환에 적용해서 저기 소금물을 끓이면, 끓였을 때 덕테이블을 연결한 약간 튜브가 있으면 요게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증발한 물이 이 튜브를 통과하면서 식어서 이제 이슬처럼 맺혀서 여기에는 깨끗한 물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여주면 애들이 웃는 게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마샨이라고 화성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덕테이프 갖고서 그 우주선을 픽스하고 그랬는데, 덕테이프를 갖고 앞으로 여행을 다녀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솔트워터를 끓여서 깨끗한 물을 받아내는데, 이게 되게 소량의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여행 가면서 페트병 두 개랑 덕테이프랑 튜브 갖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방법은 솔라 스틸이라고 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그 증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아프리카 썸 트라이브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똑같이 생긴 유리 보울에다가, 하나는 여기 보시면 소금이 보일 거예요. 소금물, 진짜 소금물. 근데 제 아들이, 색깔을 넣으면 색깔물도 색깔로 뭐, 증류가 되는지 궁금하다 해서 여기에 색깔도 이렇게 놨어요. 그렇게 놓은 다음 여러분 해야 될 거예요. 가운데, 이게 데킬라 샷 글라스나 아니면 소주잔을 가운데 그대로 놓고, 이게 뭐지? 크린랩. 미국에선 사이언랩이라고 하는데, 랩을 씌우고 그랩 서페이스 가운데를 눌러주는 개념으로 약간 무거운 조약돌이나 무거운 아브젝트를 하나 놔두면 밤새 증발된 물이 가운데 컵으로 또르륵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블루 워터가 있는 곳이랑 솔트 워터가 있는 곳이랑 오픈했을 때
가운데 여기 모여 있는 거는 정말 퓨어한 증류된 깨끗한 물만 모이게 되는데 애들이 이걸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요. 이렇게 그 워터 사이클 지금 이바포레이션, 컨덴세이션, 퍼시피테이션이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깨끗한 물만 가운데 모이는 사실이 애들이 너무 흥미로워해요. 근데 이게 왜 흥미로운가? 우리가 매일 아침에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깨끗한 물 마시고 이러고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서 몇 마일씩, 뭐몇 킬로미터씩 걸어 다니고 하루 종일 물 길이로 다니는 게 일인 사람들이 세상에 여전히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은 Common Core State Standard, 그러니까 Reading, Writing,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 지금 린다 수 팍이라고 이분이 쓴 Long Walk to Water.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떠나는 아니면 하루 종일 하루 일과를 보내는 이건 한 6학년에서 8학년 애가 읽으면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했던 솔라 스틸 그 인베스티게이션 하면 그 커넥션도 괜찮고요. 이거는 어린애가 읽으면 좋은 건데 이건 실화예요. 아까 보았던 롱 워크 투 워러도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건 좀더 어린애들이 읽을 수 있는 워터 프린세스인데 이 워터 프린세스는 옛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물 길러 가고 물 길어서 집에 갖다 놓으면 엄마가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이 식는 동안 기다려야 돼. 아무리 목 말라도 그걸 마실 수가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삶을 반복하고 있는데 왜 우린 이래야 할까? 그래서 이 친구가 뉴욕에 와서 이제 요즘은 이제 마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 따뜻한 물 샤워하고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깨끗한 물이 언제나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비디오 한번 보시면 이 워터 프린세스가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 대한 그 욕망도 있고 그 물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근데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구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새로운 과학 교육의 접근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물을 길러 가면서 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커다란 팥이나 아니면 큰 컨테이너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처음에는 이렇게 접어서 들고 갈수 있는 물병을 가다가 이게 갖고 올수 있는 물의 양이 너무 적고 또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물을 집어넣고 굴려서 갈수 있는 히포롤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기도 하고 이렇게 물을 캐리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물을 갖고 오는데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한 디자이너가 되게 획기적인 디자인을 하나 했는데 이름하여 와카 워러라고 하는데 워터 사이클을 이용해서 물을 하베스팅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 모닝듀, 아침 이슬이 이렇게 맺히게 되면 그 양이 많지 않은데 이 아저씨는 와카 워러를 통해서 하루에 25갤런, 그러니까 25갤런이 워러라고 하면 그 마을을 작은 빌리지를 피딩할 수 있는 이너프한 워러인데 이 워러를 매일매일 하베스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잠깐 여기 관련해서 비디오를 보고 갈게요. My name is Arturo Vittori, and I'm an architect designer. Over the last 3 years, we have been working on a project called Warka Water. Warka Water is a philosophy that is looking at the environment and different possibilities to collect and harvest water in a sustainable way. The idea of the project came out from visiting a small village called Dorzen in Ethiopia, and realizing these incredible issues, seeing children and women walking for kilometers and kilometers every day in order to bring some water home. Warka Water is represented now by a tower that is going up to the sky to collect moisture from the air and to bring it down by gravity to the people.
We have a holding structure, which is made, in this case, out of bamboo. There is an inner mesh that is harvesting and collecting the water by condensation. And then there is a big funnel, and then a reservoir that is containing the water. Each tower is capable to provide the community with 100 liters of water every day. And this water is potable. The idea is to have a structure that is simple to construct on site. The entire tower is very light. It's almost 80 kilograms and it's 12 meters high. So that was the big challenge, how to make it possible to build without scaffolding, without machinery, only by constructing by hand. But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real technology and difficulty has been in the design part. So for me, the cutting edge technology in the project is in the software. The design is basically parametric. Once we have designed the shape, we can improve it, implement it very easily without redesigning it again. So in a few seconds, we are ready another option. An important part of the project is the idea that it's an open source concept. The local community will be trained how to make it, and they will be free to repeat it as much as they like. So, 이 워커워러를 보면 이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배웠던 워러 사이클이 그냥 아 이렇게 증발하고 이렇게 응결돼서 물이 떨어지는구나가 아니라 그 내용을 갖고서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물의 순환을 배우는 게 아 이래서 중요하구나라고 배우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되게 큰 임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책 중에 하나가 뭐 Marvelous Map 그리고 Weather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가 물의 순환을 배울 때 그 순환 그 도표만 배우지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데요. 우리가 동굴을 간다거나 다른 기압이 다른 곳 아니면 온도가 다른 곳에 가면 물에 의한 다양한 현상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름들을 교실에서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온도 차에 의한 구름을 만들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을 약간 집어넣은 유리병 위에 메탈 팬을 올려놓고 얼음을 얹어놓으면 위에서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밑에서 뜨거운 물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면 이 중간에 뽀얗게 구름이 생겨요. 그거는 온도차에 의한 구름인데요. 이런 현상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온도차보다 기압차에 의한 구름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항상 데몬스트레이션 하면 애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하는데 보통 페트병에 약간 따뜻한 물을 살짝 넣고요. 성냥개비 하나를 집어넣어서 뚜껑을 닫아요. 그런 다음 이거를 꾹 누르면 이 페트병 안에 이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병이 깨끗해져요. 근데 병을 놓자마자 병 안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구름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프레셔 같은 실링된 시스템 안에서 프레셔 차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페트병 안이 기압이 높아졌을 경우 페트병이 깨끗해지는데 페트병의 그 기압을 낮춰줬을 때 구름이 가득 생긴 이 현상이 우리가 일기예보를 봤을 때 일기예보 이거 볼 때 아 구름이 오는구나 비가 오는구나만 보지 왜 이런가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까 Common Core State Standards에서 한 권의 책이 Marvelous Map이라고 해서 이렇게 날씨 맵도 보고 다른 걸 많이 보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아까처럼 우리 발을 꾹 눌러서 하이 프레셔가 되면 그 거기에는 깨끗한 하늘이 나타나요. 근데 발을 릴리즈해서 로우 프레셔가 되면 거기는 구름이 가득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까 그 실험을 하고 나서 이 맵을 보게 되면 애들이 좀 더 그래서 그렇구나. 하이 프레셔였을 경우 이 프레셔 때문에 구름이 생기지 않고요. 로우 프레셔였을 경우 그 프레셔가 낮기 때문에 낮은 프레셔 때문에 하늘 위에는 구름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에브리데이 아침마다 보게 되는 웨더 포캐스트에서 하이 프레셔, 정말 클리어 스카이
가 보이게 되는데 로우 프레셔인 경우는 여기 지금 잔뜩 끼어있는 구름이 보이죠? 그래서 뭐 내일 오후 장마가 계속되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다 로우 프레셔 에어리어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실생활에 커넥션이 되는 설명이랑 실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NGSS의 포커스고요. 물의 순환 과정이 왜 그래서 중요한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티칭 메소드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5E 마로 그거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과학 현상과 현실을 그러니까 리얼 월드 이슈를 커넥션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데 잠깐만 그 숏컷으로 지금 5E 마로를 설명해 주자면 첫 번째 문제 상황을 줘요. 아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물을 갖겠냐 이런 식으로 애들의 인터레스트를 캡처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인 인게이지먼트고요. 두 번째는 애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exploration phase예요. 그래서 애들이 가능한 possible한 이야기 아니면 가능한 실험을 다 해보고 collected된 데이터로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explanation phase입니다. 그래서 explanation을 서로 하면서 evidence based argument를 하면 서로가 이게 더 맞는 말 같다, 뭐 다른 말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elaboration 되기도 하는데 이 elaboration은 현실 세계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이 배웠던 내용을 apply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phase가 돌아가는 동안 anytime you can evaluate student learning 그래서 이렇게 5E를 따서 이게 teaching method, science teaching method 중에 하나인 5E mode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E model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거고요. 끝내기 전에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가 오늘 이 수업 진행하는 내용 중에 어떤 면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지 뭐 우리가 여기에 8가지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를 NGSS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water cycle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펫병으로 마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constructing explanation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애들이 수업 시간에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5E 마르를 통해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NGSS랑 Common Core State Standards가 어떻게 커넥션 되는지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